자, 1154번이요. 얘는요, 얘가 결국 내분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리비가 1대2다. 그러면 1대2에 있는 점을 x,y라고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A에서 3, 마이너스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 그럼 거리 D는 x-3의 제곱 y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루트가 되겠죠? A에서 요점까지 거리. 그죠? 이걸 P라고 하면 두점 사이 거리니까. 그러면 A에서 또 P까지 거리. 아니, B에서 P까지 거리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루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1대2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식을 쓰면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뭐지? AP. 네. BP.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쓰고 얘는 1대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곱해서 이쪽 변에, 얘랑 얘랑 곱해서 이쪽 변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현재 지금 제가 루트 돼 있으니까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곱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지금 2차 식이니까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4는 나중에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한쪽을 다 불면, 4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4, 6에 24인데, 마이너스 6이 더 생겨. 그래서 30x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4, 9, 36인데, 9를 빼니까 39, 27.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y의 제곱 이렇게 되고 4, 2, 8인데 10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18y. 그 다음에 4인데 25가 빼지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생긴 거네요. 는0 이렇게 되니까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주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 더하기 얘는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r의 제곱이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얘 완전 제곱씩 고치겠어요. 그럼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얘는 계산을 해주면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34? 안돼 2를 내 32? 그래서 3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2루트 아니 4루트 2 맞죠. 4루트 2. 반지름은 4루트 2. 그 원의 중심은 5, 마이너스 3인 원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4루트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두 점이 있고, 두점 사이에 비례가 일정한, 거리 비가 일정한 어떤 점의 자취는 원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얘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A가 있고요. B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한 대로, 1대 2니까 이게 이렇게 원이 된다. 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원이 된, 어, 안 돼. 좀 미술을 못해서. 이게. 이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부러 이렇게 찌그러뜨리게 그린 거야. 왜냐면, 1대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의 비가. 아, 잘못 그렸구나. 미안.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AB가 있으면 거꾸로 그렸네요. 1대 2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1 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요렇게 넘어가네. 이런 식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 그러니까 1 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점이면 나머지 한 점까지의 거리가 1 대 2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두 배 요쯤 돼. 그래서 원은 이런 원이 생기. 이게 1 대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한 직선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내분점, 얘는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정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A, B. 조금 이해돼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고, 이거는 두 패턴으로 이용한대. 첫 번째, 얘는 뭐야? 내분점과 외분점은 결국 직선상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이지만 평면상에서는 어떤 원의 모양을 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B라는 것은 직선상에서는 내분, 외분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두점 모두 일정한 거리의 B를 표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우리가 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고, 좌표로 오는 순간 이 나머지 점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의 꼴이 된다. 이걸 구할 때는 식을 정리한다. 식을 정리하는 방법식으로 해서 구하시는 것이 가장 맞아요.